굉장히 많은 상어가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가? 왜 이렇게 물 안 내렸노? 오늘 금요일인데. 물을 많이 닫았네. 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와, 이거 창가게다. 나는 칼국수 집은 많이 왔는데 이런 데는 처음 오는데. 식당에 식사됩니다. 예쁘다, 많이 사네. 고무신 아주 예쁘게 덮어주셨네. 야, 이거 누군가 짰을 거 아니가? 시원한 잠옷이 있네요. 와, 뜨개질. 베르베르베르다. 모자에서부터 요즘 이런 가방 많이 유튜브에 보면은 가방 만드는 애들 많이 유행. 퓨전 파전. 퓨전 파전. 이게 난전도 대여를 하네. 임대를 하는 거네요. 이만한 자리 하나 대하는데 얼마일까? 응? 얼마일까 보통? 장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명품 가방이네. 명품 가방이네. 구찌 2만원. 이거 3만원이다. 가방 하나 하세요. 2만원. 아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동래시장. 문 닫은 가게는 왜 문 닫았지? 그런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벌레벌레 한복들. 팥빙수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찌개 냄새. 생선찌개 냄새. 여기다 자매 분식이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판대는 여기다. 아니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판대요 여기로. 여기 제사에 관련된 거 다 판다. 제사에 관련된 거, 국어랑 대추랑 제사. 어? 포. 아 이거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거. 포 엄마 좋아하는 포 되니 아기 포. 어? 여기 있네 아기 아기채 아기채. 포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자갈치보다 싼가요? 아 그래. 어. 그다음에 아니 그 지금 그 수안시장 있잖아. 사장님이 장보러 되게 많이 나오신다 이제. 아 가자. 지금 못 풀어. 엄마 친구들 많이 계신. 이게 시장에 안 쳐도 계속 하는 건 많이 차로 온다는 말 아니야.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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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뢰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어도. 어? 딱 길인데. 이 집 주변에 떡볶이는 이 유명한 떡볶이들 먹었대. 한번 밑을 안 되는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나 오늘 새로운 거야. 동래시장이 동래시장인 줄 알았지. 시장도 이름이 있다는 거 몰랐어. 수안 무슨 시장, 수안인정시장 이름이. 복박 명란젓. 엄마 명란젓. 이거는 가짜지? 그, 아 옆에 건 진짜고 이쪽 건 가짜. 국산 두부. 하나는 육수가 되는 두부. 홈쇼핑에 많이 팔더라 이거. 잘 되는가? 사람들이 족발 좋아하니까. 누나도 옆에 담벼락에 전부 다. 어? 엄청 맛있게 드신다. 전도복숭. 뭐 오늘 나무도 뭐 색깔 좋은 되게 예쁘다. 오늘 근데 머리를 좀 잘라줘. 가을에 짧은 머리를 갖다가 육수를 아침하고 뭐 면시하고 육수. 어? 어. 내가 가면 금방 간다고. 엄청 착하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거의 어머니랑 비슷하다. 근데 많이 팔고 계시네. 여기도 땅 자리가 딱 있다, 딱. 할머니들 없어지면 이 시장 없으시겠다, 그죠? 여기 자리가, 자기 자리, 구역이 딱 있다. 여기 계신 할머니들 돌아가셨나요? 여름이라서 안 나오겠지. 구역이 딱 있다. 자기 땅. 원래 이게 빈틈 없이 있었거든. 옛날에다 오늘 상영 일찍 보내줘가지고. 저래 걸어놓으니까 예쁜 옷들이 많이 있네. 교육이거든. 점원들이 점원이 종각에서 그런가요? 아들이고.
엄마 종각이 아니네. 딸이네. 어? 그래, 종각인 줄 알았어. 피부가 엄청 좋겠네. 손님이 없네, 이제. 이 정도가 많은 거다. 국제시장에도 손님 없더라. 돼지. 천 개. 나 그거는 필요해. 튀김 되게 바삭하게 보인다. 튀김이 되게 바삭하게 보인다. 어. 이상하지? 이상하지? 긴 바지인데 잘랐다. 호박죽, 팥죽, 전복죽, 녹두죽 뭘 드시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호박죽이 아니라.